자, 156번이에요. 자, x4승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2의 전체 10승을 이걸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rx를 할때 1을 구해라. 자, 이게 일단은 지수가 크단 말이야. 완전 제곱이 아니라 완전 10제곱이죠. 이런 거는 이항정리를 이용하는 게 맞아. 그럼 너희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이 아이를 이항으로 찢는 거야. 이항으로 찢을 수 있어야 돼, 항두 개로. 나 지금 그걸 어떻게 찢어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맞죠? 두 번째 한번 더 읽어보자. x의 2승 더하기 1의 4승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rx로 한다. 그럼 우리는 앞에서 경험한 바, 뭐에 n승이 나왔는데, 이게 정리가 되면은 n, c, 0, 뭐, 그 다음에 뭐, 블라블라, 더하기 n, c, 1, 블라블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런 나머지 문제에서는 항상 이걸로 묶이는 애가 있었어. 예를 들면 별이라도 치면은 언젠가부터 별이랑 이렇게 묶여서 남은 애들이 나머지가 되는 방법으로 풀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럼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어떻게 찢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볼게. 나는 이 이항정리를 전개할 때요 꼬라지가 나와줘야 돼. 그래야 내가 풀기가 쉬워. 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2차고 얘는 4차죠. 자, 그 다음에는 일단 요 꼬라지가 나온다는 게첫 번째 힌트야. 이 쌤이 별이라 할게, 그냥. 별 모양이 나오게 유도를 해야 돼. 그 다음에 이항정리에서 가장 쉬운 거는 이항 중 하나가 1이 되는 거야. 이해가?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숫자 2가 있으니까 굳이 내가 1을 만들어 보자면 x4승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1이랑 1 이렇게 찢어낼 수 있지. 이런 1을 만들어 주는 게 제일 좋아. 왜냐면 이거는 내가 일반항을 쓸때뭐 1의 몇 승은 그냥 없다고 쳐도 상관없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자, 근데 이걸 보고 다시 얘를 확인하니까 내가 되게 잘 찢었다는 걸알수 있는 거야. 왜냐면 얘는 완전 제곱식이지. 그 완전 제곱식이 어떻게 생겼냐면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네. 그 다음 얘는 그냥 플러스 1을 써볼게. 그럼 이거의 전체 10승이다 이런 얘기지. 그럼 얘는 지금 전개하면은 이 지금 모양 자체가, 자, 별을 수정할게. 별을 얘가 아니라 쌤 이걸 별이라 할게.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별의 제곱이 되잖아. 그럼 당연히 이걸 전개하는 과정에서 별 제곱이 계속 나오게 될 거라고. 이해가? 그럼 자, 전개해 볼게 이제. 쌤 이거를 그냥 별 플러스 1의 10승으로 계산해 볼게. 그러면 10, C, 0. 자, 이 0은 별에 대한 얘기예요. 그럼 별 하나도 안돼 있으니까 10C형이 닿을 거고, 10C1의 별, 더하기 10C2의 별의 제곱, 그 다음에 10C3의 별의 3승. 쭉쭉쭉 가겠지? 맞아? 근데 별 제곱이 지금 등장했어, 안 했어? 여기서부터 묶인단 말이야. 이 이상은 별 제곱으로 묶여. 뭐 10C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묶인단 말이야. 그럼 나머지는 뭐야? 얘야. 얘가? 얘네가 Rx였던 건 거야. 그럼 다시 Rx를 조금 예쁘게 정리를 해보면 10C0이고 10C1에다가 쌤 별이라고 정의한 게 얘였죠, 얘. 그럼 뭐야? X제곱 플러스 1에 2승 이렇게 쓰면 되는 건 거야. 이해가? 그럼 나중에 1을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답이 되겠죠. 할수 있겠어? 다시 열심히 해보세요.